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왜 민주진보진영에서만 미투 사건이 터지냐? 아마 두 분도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어떤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민주진영에서 미투 사건이 터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민주진영에서 권력자를 상대로 미투 사건을 발설을 하거나 본인이 당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요. 정치인이 매장돼요. 피해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 미투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을 얘기를 하면요. 그쪽은 사건 제보한 사람이 매장돼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저쪽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있어도 쉬쉬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본인들의 습관이 왜 이거를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이슈화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역풍을 맞거나 내가 이 바닥에서 묻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늘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민주진영에서 미투가 터지냐? 민주진영에서 미투가 터지면 그 미투를 상대로 했던 그 권력자들이 한마디로 주변에서 그 사람과 선긋기를 시도합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 안희정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되냐? 안희정과 가까이 했던 그런 정치인들조차도 안희정을 멀리하는 그런 풍토예요. 정치 풍토가 저들은 권력자는 끝까지 보호하고 그들은 쉬쉬한다. 아, 몇번왜 미래통합당이라고 해갖고 미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겠죠. 있는데 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해봤자 제가 그 본인들이 매장당한다는 이미 그런 선례가 있었고 그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론도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데, 뭐제 입으로 참뭐 홍발정, 그다음에 저쪽 동해 쪽에서 최모 의원, 식당 아줌마, 그다음에 뭐 이명박 씨도 못생긴 여자가 더뭐 제가 입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태 씨가 실제 캐디를 어디를 만지고 딸 같은 그랬을 거. 때도 언론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슈로 안 다뤄요. 그러니 이게 민주진영에만 가혹한 이 프레임이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상대가 차이가 그렇죠. 납니다. 그 얘기 그 예,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사실 사전에 민통당은 사전에 이런 조짐이 있다 그러면 벌써 알아서 권력자의 밑에서 알아서 그 사람을 회유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일상화돼 있고 보상을 해주고. 근데 민주시장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요, 오히려 이 사람을 만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더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목숨을 던져요. 도덕적 순결성으로 위장된 그렇죠. 우리 옥제기, 가난해야 되고, 유학도 보내면 안 되고, 외제차 타면 안 되고와 똑같습니다. 맞아요. 희롱적인 말만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들이 왜 민주시장에서 이런 일이 터지냐? 딴게 아니에요. 저쪽은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집단이에요. 이쪽은 적어도 말하면 본인이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민주진보 인사들은 양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약자가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과거에 70년간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잡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약자가 본인이 당한 권력자를 향한 진실을 폭로하면 아직도 저 조직은 그 진실을 폭로한 약자가 죽는 조직과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얘기를 해드린 거는요.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너무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드렸는데 아마 좀 이해가 되신 분들도 많고 다른 데 가셔도 도덕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민주당에게 비난을 가하면요. 그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총수야 너나 잘해 짐 싸자 얘가 늘 들어오잖아 벌레들은. 근데 웃기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 커버하고 같이 자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쩌고 떠드는 애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좋게 생각한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수미 시장 제가 얘기하면서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그 직을 지키겠다는 얘기로서 90만 원 이하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말 하는 이유, 우리야 그럴 리 없겠지만
사실 확인도 안 한다 그러고 또 온갖 소리 떠들 것 같아서 더 신경 쓰고 얘기하느라 했습니다. 총수 얘기가 전적으로 맞고 무엇보다 말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들어줄 것 같고 저쪽은 말 잘못 건드렸다 두들겨 맞거나 그렇죠. 매장당해 버려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김학의 그 세 글자면 다 설명돼요. 껴안고 얼굴 보는데 김학의 장자요 딱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성매매 동영상 있는 이건희 거는 수사를 안 하잖아요. 대놓고 멘트까지 나오는데 그게 네. 편집이 될 것도 아닌데 정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근데 그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는요 민주주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더 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약자가 얘기할 수 있는 정치문화고 저기는 아직도 약자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아직도 저쪽은 무슨 일이 터져도요 진실 규명 못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아 여태까지 내가 왜 우리 민주정은 이런 우리 쪽에서만 일어나냐 원망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매를 맞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당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다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보계열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